자, 전반 스타트해. 재밌겠다. 지난 1차전이 너무 재밌었어. 바이언이 라인을 올리면 이 뒷공간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이런 선수가 있으니까. 와, 심바페 미쳤나? 와. 우와! 이 음바페 네이마르 너무 사기다, 진짜. 오늘 경기도 전체적인 주도권은 바이언이 가지고 있습니다. 밟아줬죠? 이거 역습 갑니다. 자, 이런 역습이 이게 파리가 너무 위협적이거든요? 와, 됐다. 와, 음바페 너무 빠르다. 와! 으아! 으아, 씨. 때리나? 와! 야, 진짜 너무 잘한다. 진짜 미쳤네. 이걸로 코망 벗겨내는 거 너무 좋고, 잡고 오른발 감아차기, 이거 골대 맞았어요. 이거 뭐죠? 얘, 왜 이렇게 잘해? 미쳤네! 와! 또 골대! 아, 네이마르가 아까 골 세 번이잖아. 노이어 맞고 골대 맞은 거 한 번에다가 그냥 생슈팅 두 번. 내 엄마 지리네, 진짜. 오, 골! 오, 추맨! 오, 추맨이 골 넣었다! 야, 이거는 파리가 골대를 세 방 맞추는 동안에. 야, 추맨! 아, 이거 추맨이 힘으로 밀고 들어갔어. 자,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바이언의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0-1, 40분에 터진 추맨의 득점. 그래서 1-0으로 바이언이 이기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합계 스코어는 3-3인데 원정에서 3골을 넣은 파리가 원정 다득점에서 앞섭니다. 여기서 경기가 이렇게 스코어가 마무리가 되면 파리가 올라가게 되죠. 제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스포티비에서 있을 때 챔피언스 리그 중계에 들어갔을 때 챔스 중계 맡으면 항상 하던 어떤 그 앞에 제 시그니처 멘트가, 뭐 저만 하던 건 아닙니다만, 별들의 전쟁 2020-2021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 경기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맞대결을 이전의 서리온과 함께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별들의 전쟁이란 걸 항상 붙였어요. 이게 진짜 별들의 전쟁 아닙니까? 와, 진짜 존나 재밌다, 축구 진짜. 저는 축구가 1이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 솔직히 지겨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기 보면 그래, 내가 이래서 축구를 봤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 재밌는 경기를 전반에 봤습니다. 지난 1차전도 그랬어요. 근데 2차전도 너무 재밌습니다. 그 모든 축구 경기가 다 재밌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기는 지루하기도 하고 어떤 경기 뭐 이런 경기도 있어요, 저런 경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기 진짜 너무 재밌네요. 자, 두 팀 다 사실 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카르디, 크루자와 그 다음에 마르키뉴스가 부상이 커요. 그리고 베르나트도 뭐 진작부터 부상이고, 베라티가 복귀했습니다만 서브에 들어가 있고요. 파레데스가 경고 누적 징계에서 복귀한 것이 가장 좀 큰 복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언은 더 심각합니다. 쥐레, 고레츠카, 레반도프스키, 그나브리, 톨리소, 더글라스 코스타 다 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 명단을 제대로 채우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바이언은 심각한 상대의 스쿼드로 돌아왔습니다. 베스트 11을 체크를 해보면 파리 생제르맹은 왼쪽이 디알로, 오른쪽이 다그바, 그 다음에 킴펜베 옆에 이 다니엘 페레이라를 집어넣어놨고요. 파레데스랑 게예가 더블 볼란테고, 드락슬러, 네이마르, 디마리아, 음바페가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언은 왼쪽이 알폰소 데이비스, 오른쪽이 파바르, 보아탱이랑 루이카이라는데스가 센터백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알라바, 키미히, 그 2선에는 왼쪽 코망, 오른쪽에 사네, 그러니까 사네를 역발에 집어넣어놓은 거죠. 토마스 밀러, 최전방의 추맨. 경기의 주도권은 역시 바이언이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프레스의 힘으로 바이언이 파리 생제르맹을 압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압도하려는 힘을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풀어나옵니다. 이 개인의 능력과 어떤 그 이 기술들로 이거를 푼다고? 라고 생각, 이 입에 저, 이 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유려하게 풀어서 나오니까 바이언이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하잖아요. 그 뒷공간으로 음바페랑 네이마르, 그리고 오늘은 드락슬러도 괜찮아요. 디마리아도 그렇고, 이렇게 빠른 선수들이 이 공격을 하니까 바이언도 수비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날카로운 찬스는 파리 생제르맹 쪽에서 더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네이마르는 왜 본인이 메토 쪽도와 함께 내돈마 삼각 라인을 이뤘었는지, 그
이 월클 뭐 이 조세 칭호 그럼 얘기가 나왔던 게 세 명 아니야. 그 중에 이름이 조지 두 번이나 들어갔단 말이에요. 진짜 존나 잘한다. 그래서 존나 잘하면서 골대를 세 번을 맞췄네. 한 번은 슈팅을 니어 쪽으로 리카에게 앞에서 스텝 오버한 다음에 왼발 슈팅 딱 때렸는데 이 노이어 맞고 골대 맞았고 그 이후의 슈팅들은 다 아쉽게 감아차고 이런 코스 좋은 슈팅들이 골대를 맞았습니다. 이게 너무나 좀 아쉬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 또 하나 아쉬웠던 거는 패스를 딱 뒷공간으로 찔러 넣자마자 은바페가 진짜 육상선수 철께서 총성 빵 우리자마자 튀어나가는 것처럼 나갔는데 이거를 옵사를 불었어요. 옵사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육안으로 봐도 온싸야. 근데 VAR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 부심들이 휘슬을 늦게 봅니다. 옵사 휘슬을. 근데 그 장면이 나올 때마다 채팅창에서 이전에는 굉장히 많이 옵사 좀 빨리 불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뭐 주원형이나 저나 둘 다 오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휘슬을 빠르게 불지 않는다. 인플레이 상황을 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정하면 되거든. 만약에 일찍 불어갖고 옵사예요 그런 다음에 플레이가 안 되거나 뭐 포기를 해서 실점을 하거나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보니까 어? 미안. 야 아니네. 이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누가 봐도 온사였어. 근데 휘슬을 불면서 플레이 자체를 멈춰버렸잖아요. 근데 이거 만약에 휘슬 제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인플레이 됐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왔을지 모르잖아요. 왜 VAR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 옵사이드에 대한 휘슬을 늦게 부른지 정확하게 샘플을 보여줬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오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파리 생제르맹 이게 파리 생제르맹이 잘했기 때문에 파리 먼저 얘기를 하는데 다그바 지난 경기 후반전에는 좋았습니다만 전반전에 바이언 선수들이 야 다그바 이 기회에 은퇴시키자 어린 나이 선수지만 이런 느낌으로 조져놨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각성했나봐. 오늘 너무 잘하네요. 수비적으로도 좋고 공격적으로 오버래핑 나오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게예가 턴오버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옆에 파레데스가 오니까 중원에서 무게감이 달라졌어요. 게예도 비교적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왔다. 그리고 뭐 네이마르, 은바페, 디마리아, 드락슬러 특히 네이마르랑 은바페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진짜 월클이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은 선수들이죠. 진짜 존나 잘합니다. 그리고 바이언도 이 묵직한 힘으로 밀고 나가는 어떤 선수들의 파워들이 좋았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날카로움은 파리가 좋았다. 근데 바이언은 결국 참 이게 축구가 기묘하죠. 뭐 스탯 어떤 이런 경기력 지배력 그리고 뭐 점유율 이런 게 예, 앞섰지만 슈팅과 날카로움은 파리가 앞섰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한 건 추멘이다. 예, 그래서 1대0으로 바이언이 지금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파리의 편일 가능성이 큽니다. 스코어도 리드하고 있고 바이언이 이 벤치 명단이 너무 지금 약해요. 무시알라 같은 선수들 이게 좋은 선수라고 하지만 2003년생이야. 물론 뭐 이 선수들이 또 경기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스코어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의 스코어는 바이언이 앞서고 있지만 합계 스코어는 파리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원정 다득점 때문에. 후반전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 어쨌든 뭐 이런 경기를 새벽에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네요. 후반전에 이어가죠. 자 이제 후반 합계 스코어는 3대3이지만 바이언은 원정골을 한 골 넣었고 파리 생제르맹은 원정골을 3골 넣었기 때문에 원정 다득점 원칙이 있죠. 디마리아! 야 이게 발이 안 닿나요? 그 전에 저쪽 하프라인 근처에서 네이마르 풀어나오는 거 뭐죠? 와 저기 안 닿네. 그러니까 파리가 전반보다는 이 바이언 뒤쪽으로 향하는 어떤 패스나 와! 오! 야 근데 이거 만약에 바이언이 한 골을 더 넣어서 2대0 되면 네. 야 은바페 방금 저 스프린트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스프린트네요. 저게 육상 선수인가요? 이거 온이야 오비야? 자 이거 온인가 오비인가가 중요해요. 일단 들어갔고 아 이거 오 아 오비인 것 같거든요. 아 온 맞네요. 야 사레가 중요하다 진짜. 나이스. 아오 와 이거 됐다. 은바페다. 밑에 네이마르 있어요. 오 노이어. 저럴 때 보면 뭐 아직까지 원톱은 노이어가 아닌가. 오 네이마르 네이마르 줘야! 줘야 돼! 아! 아 이거 은바페 주지! 뭐 물론 줬어도 중간에 막혔을 수도 있지만 이거 은바페도 아쉽죠?
야 오늘 사실 루이카 헤르난데스가 굉장히 잘했는데 끝났네. 야. 야 이제 파리는 진짜 대단하다. 자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 바이에른의 후반전도 끝났습니다. 풀타임 이번 경기 스코어는 뭐 후반전에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0대 1. 추메니 득점이 유일한 득점이었고요. 합계 스코어는 3대 3. 그러나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서 바이에른 원정골이 한 골이었고 그다음에 파리 생제르맹 원정골이 세 골이었죠? 파리 생제르맹이 지난 시즌 결승의 어떤 리벤지 매치에서 바이에른을 꺾고 4강에 진출을 합니다. 후반 경기는 전반만큼 치열하진 않았습니다. 조금 더 바이에른이 주도권을 쥐고 한 78분에서 80분 정도까지 파리 생제르맹을 밀어붙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바페 쪽으로 가는 어떤 공격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예, 좀 전체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수비하는 그림이었고 바이에른이 몰아붙이는 그림이었는데 오늘 바이에른의 아쉬운 거는 양쪽의 측면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코만과 알폰소 데이비스 뭐 결과적으로는 무시알라와 교체가 되면서 4-1-4-1 4-1-4-1로 이 포메이션을 바꿔놨었죠. 알라바가 왼쪽으로 내려가면서 어쨌든 왼쪽 라인 코망도 지속적으로 아쉬웠고 펀지가 교체되기 전까지 좀 아쉬웠고 오른쪽에 사네 아쉽죠. 아 사네한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코망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바이에른이 지속적으로 추가 골을 넣을 수 있을 만한 기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빗나갔던 게 바로 이 측면 자원들이었어요. 오른쪽에 사네도 아쉬웠고 빠바르도 오늘 공격적으로 봤을 땐 아쉬웠고 그렇다 보니까 물론 여기는 이 부상으로 교체돼서 나가기 전까지의 디알로 그리고 오늘 깊은 인상을 준 이 다그바가 아까 하프타임 토크 때도 얘기했지만 오늘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수비를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 두 선수의 어떤 공격 바이에른의 윙어들의 공격도 아쉬웠다. 자 교체 카드로 봤을 때는 디알로가 부상이기 때문에 뭐 교체해준 것도 있었고 마커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드락슬러 대신에 모이세 켄이 들어왔고 디마리아 대신에 에라라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포체티노는 이 경기를 안정적으로 준결승 진출에 이 치중하면서 경기 운영을 해갔고요. 바이에른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워낙에 한정적이기 때문에 무시알라를 집어넣으면서 4-1-4-1로 전환도 했고 나중에는 추멘을 빼고 하비 마르티네스까지 집어넣으면서 크로스 하비 마르티네스 뚝배기 이런 그림도 그려봤는데 결국엔 이 골문을 열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네이마르가 사실 이 기회를 잘한 건 잘한 거지만 많이 놓쳤잖아요. 골대에도 맞추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아마 본인도 좀 아쉬웠을 거야. 그리고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이 경기가 한 골만 바이에른이 더 넣었으면 이 바이에른이 올라가는 그림이 됐으니까 그래서 아마 조마조마했을 것 같은데 결국 골문을 뚫어내지 못한 이거는 바이에른의 그나브리나 레반도프스키가 빠진 것도 있었고 물론 그렇게 치면 파리도 전력 누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게 굉장히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파리는 지난 시즌의 결승 진출에 이어서 이번 시즌도 준결승 진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팀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은바페와 네이마르라는 정말 개인이 그 전술 자체인 그런 선수들을 보유 디마리아도 포함입니다. 그런 선수들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파리 생제르맹을 이제 지난 시즌부터 우리가 쭉 보고 있잖아요. 이 팀은 단순히 이들의 공격 연망을 갖고 여기 올라와 있는 팀이 아닙니다. 챔스 3연패의 주역이었던 케일러 나바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비에서부터 미드필더까지 그리고 빌드업까지 장악력을 보여주는 마르키뉴스가 있고 월클 미드필더 베라티가 있고 오늘 파르데스가 나오니까 달라지는 모습이 있었죠. 중원에서 이런 선수들이 코어 라인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제 파리는 진짜 뭐 대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챔스 4강 이상급의 팀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바이에른은 부상이 아쉽다. 그리고 있는 그 포워드 자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코망이나 사네가 오늘 경기 좀 아쉬웠으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두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루이카 헤르난데스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노이어 중간에 이 은바페한테 네이마르랑 같이 역습을 쫙 올라왔을 때 기회가 한번 올 뻔했는데 쫙 나오면서 태클로 공을 끊어냈잖아요. 이 선수는 골키퍼 그 이상의 골키퍼 골키퍼도 크랙이라는 단어를
이제 크레이기라는 단어가 좀 더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한 지는 뭐 오래됐습니다만, 크랙 골키퍼가 누구냐 한다면 얀 오블락 같은 골키퍼도 생각이 나고, 레알 마드리드의 어떤 지난 시즌 리가 우승의 주역 중에 하나였던 쿠르투아도 생각이 납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노이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재밌는 경기 맞고요. 파리 생제르맹은 이제 맨체스터 시티와 도르트문트 간의 승자랑 붙게 되잖아요. 어느 팀이 올라오든 파리를 넘어서는 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